솔로몬산 정상에는 작은 사원이 있다. 솔로몬 왕이 기도를 했다는 바로 그 사원이다. 성지인 만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. 그런데 사람들이 사원 한쪽을 향해 계속 절을 하고 있다. 자세히 보니 바닥에 무언가에 달아서 생긴 듯한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다. 바로 이것이 솔로몬 왕의 흔적이라고 한다. 사원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봤더니 돌에서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. 이 돌에서 세 번 미끄럼을 타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.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미끄럼을 탔을 텐데 진짜로 바위가 유리처럼 매끄럽게 달아있다.